용서하소서
소천을 못해 보도해요 주의 어전 신분을 빌린 생일에 첨돌 나온 능력 주여 육체의 정복을 이길 힘을 보여내어 주의 어전 청졸한 마음을 볼때 참 놀라운 주의 어전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두기의 반지를 보여내며 주의 모양 유정과 모든 것 반드시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보여내어 주의 어전 한마다 내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우리만 배우기 좋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라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이 구의 불새 할렐루야 나 구원도 없는데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시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 전에 온종이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그룹한 백성이네 이심 장막을 벗을게 겁날 것도 없겠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을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있는 피로써 그대는 신이었구나 그곳은 세계에 안되어는 그대는 참으지 않아 예수의 복을 보고 그대는 신이었구나 마음속에 여름에 그것이 시키여 주의 숨과 슬퍼들 그대는 공동들 그대가 우리 그대 십자가 끌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여 마음속에 요원해 그것이 시기여 주님 예수 다시 그대 그대 욕정 팔레고 기니까 그대 복을 보러 사전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복을 보러 그대 시기여 마음속에 요원한
있으시기로 모든 죄의 도구 버틴데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플같이 솟아나고 눈보다 부딪게 쓰셔 예수의 모든 것 그대 믿으시기로 속에 영원하게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모든 정성을 다 찬송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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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시네 내 죽게 매개한 당신 생명수 하늘에 터져 꿈 먹고 순종한 주님 찬송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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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시나 오늘 역전의 인생을 살다 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훗날에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야곱의 이 고백 속에는 험악한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나는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남들이 겪지 못하는 이런 처절한 고통뿐 아니라 온갖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1장 14절에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 버러지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인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렁이 같은 인생입니다. 지렁이는 힘이 없습니다. 지렁이는 가장 악취가 나는 시궁창 중에 시궁창, 썩어버린 흙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 오바다수 1장 18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불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불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은 호롱불이든 모닥불이든 어떤 불이든 불의 특징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곱은 불이 될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머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위에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불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는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불은 옆으로 번지는 생리가 있습니다. 너는 계속해서 앞으로 지경이 넓혀질 것이며 번성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은 모든 불은 흔들거립니다. 이 흔들거리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춤을 춥니다. 너 인생은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살아왔지만 너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는 창대한 말년의 축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손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춤추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살든 구수에 젖어서 살든 세상의 지름이 같은 내 인생이 되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 입에서 터져나오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며 나는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은 불이 될 것이요 다음 주간에 소개되는 요셉은 불꽃이 된다는 그의 자손의 축복 아버지는 불이요 그 자손은 불꽃이라는 오늘 이 의미 속에서 야곱의 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훗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열두 아들을 두게 됩니다. 열두 아들은 각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열두 지파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열두 지파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열두 지파는 훗날에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셋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시대에 와서 바로 이 셋째 아들 레위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로부터 약 1500년 동안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들은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제사장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약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태어났던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하여 명문 가문으로 세웠습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 가정입니다. 네 번째 태어난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냐면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데 왕들이 태어납니다. 다윗으로 시작되는 이 왕들은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시스기야가 태어납니다. 요시아 왕이 태어납니다. 역대 수많은 왕들이 이 야곱의 넷째 아들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가장 놀랍고 충격스러운 것은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은 훗날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얍복나로 태서 지어주셨습니다.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은 지금은 한 사람이 개인 이름이 민족의 이름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 갈수록 창대해집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냈을까요? 이 사람은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고 버리지 같은 인생을 살았으며 이 사람은 스스로 고백한 대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은 역전의 인생으로 반전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사는 분이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목회를 해도 비전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루하루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내일이 없는 오늘의 현실이 급급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 같은 환난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는 야곱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생을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꿨으며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꿨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킨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내가 바라볼 때 속수무책입니다. 남편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관객이 뒤꼬여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치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가 내게 이루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오늘 구한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꿔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반전의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이 나라가 주여 전쟁이 없는 하나님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두 번째는 경제가, 하나님 우리가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 경제가 세계 강대국에 가장 아버지의 서열 앞에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축복이 우리 민족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석기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연 야곱은 기도로 인해서 이 사람의 기도로 완전히 인생을 반전시켰을까요? 이 사람은 한때는 젊은 청년기에 그런 고난 가운데 접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토록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이 장자꾼을 빼앗았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눈이 멀어버린, 시력이 없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 장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 사람은 결국은 집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오르냐면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베델에 오게 됩니다. 베델에 와서 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잘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때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세요.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는 인생길에 나를 지켜주세요. 내게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세요. 의식주 걱정 없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후에 이 사람은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처갓집에서 20년을 그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위이지만 종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가족들을 이끌고
장인들은 나반을 피해서 그런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왜 장인한테 소식을 알리지 않느냐면 이 장인은 사위 이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떠날 때에 가족들을 데리고 말없이 장인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았던 장인 라반이 야곱의 일행을 추격했습니다. 야곱 만나면 죽습니다. 굉장히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격을 할 때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야곱은 라반 손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이 잠을 자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이 라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신 어떤 너무나 위엄을 가지신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라반은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야곱에게 삼가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이란 말은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어떤 말이든 입 밖에 뻥긋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았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추격해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에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에는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사위에게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나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에서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한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2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를 20년은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말을 어떠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20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이 라반에게 오늘 야곱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계속 전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정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이 돌아간 후에 야곱이 이제 떠나려고 길을 떠나는데 야곱이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의 사자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전부 땅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이라면 하늘나라의 군대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야곱 주민에 둘러싸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해치지 마라,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라반이 다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야곱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답답합니까? 무엇이 묶여있습니까? 무엇이 막혀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 위험한 일 만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면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믿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대로 믿음은 행함으로 일한다 했으니 내가 말씀을 믿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이 시간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야곱의 기도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에서 만날 일이 큰일 났습니다. 라반은 떠났는데 또다시 문제가 가로막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20년 동안 원 안에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은 라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바로 에서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기도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에서의 손에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간절하게 구하겠사오니 주여 이 가난의 문제에서 나의 주여 이 시간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이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이 구름덩이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보니까 성경은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400명 군사를 왜 데리고 올까요? 야곱 일행을 죽이려고, 야곱 일행을 치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습니다. 위기 일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저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했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건드리고 달려오다가 야곱 앞에 오더니 에서가 바로 앞에 와서 이 죽이려고 했던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맞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끌어안고 울어요. 사랑으로 바꿔져 버리십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꿔졌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원한의 마음을 가득 찼던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이 야곱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서가 볼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셨습니까?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집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은 일생이 늘 기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또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복나루트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버렸습니다. 뼈가 탈골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히프 조인트 뼈라 있습니다. 관절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은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구는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천사였습니다. 야복나루트에 있던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 보낸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천사가 온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같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씨름하다가 다시 말해서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천사가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쳤더니 환도뼈가 위골됐는데 탈골이 됐습니다. 뼈가 어긋나버렸습니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에서 창세기 32장 26절에 이 야곱이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붙들고 하는 말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허리뼈가 빠졌는데도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축복을 해주세요. 오늘 야곱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이 결과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냅니다. 바로 야복나루트에서 환도뼈가 어긋나면서 받아낸 이름이
있어라 이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의 모습을 추적을 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보게 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가족은 7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기 전에 그는 어디로 오냐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이 야곱은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곳에서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부엘세바까지 왜 올까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엘세바를 찾아온 이유는 성경은 강조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희생의 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희생의 단은 이곳은 바로 기도가 있고 이곳은 바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함께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 내려갔다가 환난 만났습니다. 부인을 뺏겨버리고 수모를 타갑니다. 이삭은 아예 하나님께서 애굽 내려갈 때 내려가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야곱은 애굽 내려가러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애굽인데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은 애굽 내려가면 환난 당하고 애굽 아예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은 왜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애굽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단을 드린 기억이 없어요. 그냥 내려갔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역시 단 쌓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야곱은 그 머나먼 길에 사막을 가로질러 부엘세바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며 이곳에서 기도하고 내려갈 때 하나님과 같이 가겠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밤에 우리가 무더운 여름밤에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분명히 오늘 이 밤에 부엘세바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더라. 10편 50편 5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남아 언약한 자들이다. 오늘 여러분 예배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바로 성도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으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셨는데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함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택함받았습니다. 오늘 택함받은 거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님 가운데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환난의 불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성경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오늘 이 사람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축복의 단비가 내린 같이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축복의 단비가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일생을 마칠 때에 그의 모습은 멋있게 떠나갑니다. 화려한 권력, 화려한 재물,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 야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둘 때 지팡이 기력이 없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이 사람 뭐랍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 거는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시려 합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도 세상 떠날 때 그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갑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천국 저 하늘나라로 우린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오늘 기도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출입을 했는데 나가다 보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막혀버렸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갓 출발했는데 나가자마자 막혀버렸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성경 강조합니다. 부르짖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길이 없는 곳에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 민족에게 길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여러분 사업장의 길을 열어주시며 오늘 우리 교회에 부흥의 길이 열려지는 홍해 바다의 기적이 기도하는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 만들어내는 분이세요. 도저히 길이 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길을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제7일째 날에 너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부르짖으면 여리고성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사람 기도할 때 부르짖으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은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납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부르짖는 여러분을 통해서 남북은 통일될 것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전쟁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세요. 내 가정 하나 세우는 것 여러분 기도면 충분히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알려주시고 천군 천사를 세워주시는 야곱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10편 30편 2절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다가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지는 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고쳐주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중은 부은하고 소리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간절하게 부르짖는다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어떤 정도입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죽는 것과 같아 그래요.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은 이로 말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나도 겪어보지는 않은 몰라요. 그런데 해산하는 여인을 보니까 보통 고통이 아니야. 이런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하나도 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택하신 자들 밤낮 없이 부르짖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했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엉어리진 것 꺼집어내세요. 하나님 옆에 내놓고 울기도 하세요. 통곡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 응답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 강좌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끝내시고 십자가 길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능히 지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도 기도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도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가 굴속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며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 형통한 자리로 하나님 여러분 초대하실 것입니다. 범사의 여러분 가운데 항상 기도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